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모 교수의 논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인 최 씨 제1저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이 과정에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오마이뉴스 윤근혁 교육전문 기자 만나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군요. 예. 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 잠깐 정리를 전화입니다. 예, 예. 예. 앞에 안 계신데 와 계신 듯 제가 느껴져가지고. 예. 예. 그 관계를 좀 이게 소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김남주 예, 예. 의원이 이모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외숙모인데 예. 이모라고 그랬다 뭐 이랬던 그분이죠. 그러니까 연세대학 의과대학 이모 교수. 이모 성이 이씨예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이모 교수인데 이암흑의 교수요. 예, 이암흑의 교수죠. 청문회에서는 이모, 친인척 관계인 이모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네. 그 해당 의원이 뭐 욕을 많이 먹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관계를 말씀드리면 네. 그 이분은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처남의 부인이에요. 네, 처남댁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처남댁이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최양으로 보면은 외숙모가 예, 되는 외숙모예요. 거고 외숙모예요. 예. 예, 한동훈 장관 딸로 봐도 외숙모가 되는 겁니다. 예. 외숙모. 예. 그리고 이 최양과 한동훈 씨 사이는 이 최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모부라고 부르면 되더라고요. 관계가 쭉 보니까. 예, 예. 아이고, 저도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서 친척 관계 예. 명칭이 헷갈립니다. 사실은. 예. 아니 그래서 제가 혹시 저도 실수할까 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가계도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이게 혹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먼저 학교 측이 해당 교수, 즉, 이 암흑의 예, 예. 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남댁, 이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그 예비조사 착수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조사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대학이 다 그래요. 예비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조사를 진행하고요. 그 예비조사를 하는 이유는 네. 본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한 달간에 걸쳐서 연대가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네. 예, 이 조사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 장관, 지금 아까 친인척 관계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한 뭐 외숙모니 처남댁이니 처형이니 이분들이 네.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그 친인척 스펙 공동체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산 분들이에요, 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인 이모 교수에 대해서 한국의 대학이 연구 부정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제보 네.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비 조사를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건데 예비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첫째는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걸로 보면은 네. 두 번째는 연구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학이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된 게 미국 거주 학부모 모임인 미주맘의 연구 부정 관련 제보 때문이라고 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예. 제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이분들이 그 2019년에 이 교수가 그 국제 의료학술지에다가 의학 논문을 실었어요. 2019년에요. 예. 2019년에 최양과 네. 함께 실은 건데 네. 이 교수는 교신 저자가 되고 최양은 제1 저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 논문에 대해 미주맘이 5월 26일에 연세대 네. 그 연구 부정 제보문을 집어넣었죠. 네. 전자메일로 집어넣고 네. 그 거기서 이제 우선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네. 그 의료학술지 자체가 네. 약탈적 학술지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약탈적 학술지라는 게 돈 주면 네. 논문 실어주는 곳.
그렇죠. 학술지라고 볼 수 없이 예. 그 돈만 주면 그냥 실어주고 그런 장사 속의 그 학술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해당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네. 논문 투고한 지 일주일 만에 글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이례적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아 그런 보통, 경우는 없습니다. 예예 예, 예. 몇 달씩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2019년 6월 21일 날 투고가 됐는데. 예. 같은 달 28일 날 실은 거죠. 네. 일주일 만에. 이거는 뭡니까? 검증위원들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이게 게재 거절이 아니라 실제 본격적인 학술지는 게재 거절이 아니라 뭔가 이런 걸 좀 보완해달라라는 레터만 받아도 논문 그 투고한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아, 이것만 수정하면은 이 학술지에 내 논문을 실어준대. 이런데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실어졌다. 예. 의심이 갑니다. 보니까 이 학술지는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건전학술시스템에서 주의 등급을 받은 저널이라고. 이거 주의도 받았어요. 예. 네, 이미 주의도 받은 데네요. 그다음에 데이터상에서도 무슨 예, 예. 오류가 있다면서요.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도 저 지적을 했죠. 네. 예, 예, 예. 데이터 오류에 그렇군요.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네네. 일단은 에러바가 없다는 거예요. 에러바. 오류 막대. 예, 오류 막고 오차 막대라고도 하는데. 예, 그렇죠. 각 데이터에는 그런 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예, 예, 예. 오차 막대가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한 번밖에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실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겠냐 하는 거예요. 아, 실험과 여러 차례 실험 사이에 오차가 생기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예 그게 없다. 그럼 실험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런 거죠. 예, 예, 예. 예. 그렇죠. 오차 막대 부분이고 약탈적 학술지에서 그다음에 제가 다음 부분은 제가 찾질 못하겠네요. 지금. 아, 네, 여기, 네. 여기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해당 논문과 비슷한 내용이 네. 이미 최양이 학술지 투고 석 달 전에 네. 그 미국의 과학 전람회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에 네. 출품한 그 포스터였다 예. 하는 거예요. 이미 같은 내용이 비슷한 이거, 내용이.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포스터가 뭐냐. 그 포스터가 그림 포스터 뭐 방공 포스터 이런 거 말고 예, 예. 간략하게 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한 짤막한 논문을 포스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투고가 됐던 거다. 시놉시스라는 사이언스 페어 과학 전람회에 예, 출품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지도 교사가 누구냐? 이모 교수가 아니라 네네. 태양이 다닌 미 고교 교사였기 때문에요. 아. 얘는 뭐냐면은 네네. 그 미주 맘들은 네. 이 교수가 외숙모 되는 이 교수가 네. 사실 이름 빌려주기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것은. 아 그때 최양은 예, 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모, 그, 이 암흑의 교수, 외숙모라는 이 암흑의 교수는 연세대학교 그 병원에 계셨으니까 한국에 계셨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봤는데, 예.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나와 있어요. 아. 그 2019년에. 네네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그거는 예. 중복이 됩니다. 예. 아, 그거는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거리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 예. 근데 이미 석 달 네. 전에 네. 그 다른 행사에 포스터로 네. 나와 있었고 아, 그때는 다른 분이 지도교사였고 예.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허술하고 예, 네. 예. 절차도 좀 수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이분은 이 최양은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어디 대학 진학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제일 공동저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양 자매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 장관의 처형의 딸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최양 자매가 지금 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네. 시대에 둘 다 입학을 했어요. 합격을 아, 했고. 아, 시대에. 예, 예. 그 다음에 이 두 자매와, 예. 자매와,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딸은 서로 논문도 같이 쓰고 봉사활동도 같이 했잖아요. 다 네, 그랬습니다. 서로 무슨 예. 동아리 만들면 서로 이렇게 품앗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수상한 그 가족
친인척 그 스펙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계속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목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 덧붙이면은요. 네. 한 장관과 상관이 없다 쳐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학 입시에서 부정 의혹이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조사도 해야 되고 언론 보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보도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사안 꾸준히 공론화하고 있는 단체가 미주맘이에요. 미주맘에서는 이 사태의 예, 예. 본질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분들이요. 네. 5월 달에 한동훈 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때 네. 그 의혹을 제기했던 체인지라는 뭡니까? 체인지라는 인터넷 청원 플랫폼이 있어요. 예, 그렇죠. 세계 최대. 예, 예, 인터넷 청원 플랫폼입니다. 예, 체인지의 예,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입장문이란 글을 올렸죠. 그래서 네.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네. 그 입장문에서 미주맘들은 네. 이 사태의 본질은 네.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촘촘히 설계한 조직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새 정부 법무부 장관인데 그 네. 가족이 얽혀있는 범죄 카르텔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 보내야 되는 엄마들. 그렇죠. 한국 보시네요. 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학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세대에서 예비조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또 한 달 안에 예. 본조사를 할 건지 뭐 예비조사를 마칠 건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예, 예. 연구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 대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본조사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네. 예비조사는 한 달 동안 하는 거고 그러면 네. 7월 정도에 이제 본조사 예비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본조사는 120일 안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네네. 연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보면은요. 네. 그러면 역산에 보면 올해 11월까지는 예예 예, 예,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본조사를 하기로 하면 네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국민대나 숙명여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요. 그건 그 여사의 예. 석박사 논문에 대해서요. 사례를 보면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에 대해서 본조사 검증까지 끝났는데도 발표를 계속 안 하고 미정미정 미루고 있고 그렇죠. 지금 숙대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네. 예비조사를 끝내놓고 본조사를 할지 말지를 지금 몇 달째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재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예. 예. 막상 가봐야 알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규정이 준수가 될지 안 될지는. 많은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세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달라 이런 그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사 댓글이. 자 이제 주제를 하나 바꿔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예, 예.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연구 예. 용역에 남편 끼워주기 의혹.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네. 자신이 주도를 한 거예요. 자신이 따낸 연구 용역 과제 중에 8개에 네. 남편을 참여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가족 찬스라고 배우자 찬스라고 배우자 찬스인가요? 아, 부인 예, 찬스. 예, 예. 후보자 측에서는 예 공동 연구로 예. 분야를 나눠서 협업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공동 연구로 협업할 만한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좀 있나요? 그런데 서동용 의원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분 네. 얘기는 뭐냐면 네. 서로 과가 다르잖아요. 예, 무슨 과입니까? 박순애 후보는 행정학 쪽이고요. 행정 분야죠. 예. 그다음에 그 국제 경제 분야예요. 남편은 아 남편은 국제 경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물론 뭐 폭넓게 해서 융합해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네.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교육부가 2019년에 네. 네. 그 배우자 참여시킬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놨어요, 제도를. 아, 사전 승인. 예, 예. 그러니까 배우자나 그 직계 좀비 속이 연구에 참여하거나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놨는데. 네. 이건 뭐냐 하면 그 직업에서도 그 가족 찬스가 있으면 안 되지만은. 네. 돈을 버는 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연구를 그렇죠. 하는 것에서도. 예. 그, 그것에 대해서 그 명,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가죽을 집어넣어라. 사실상 예. 배제를 그 규제하는 건데, 이런 것을 교육부가 만들어 놓고, 교육부가 아유, 아무 문제 없다. 그 연구 윤리에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공동연구원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 두 번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여덟 건을 같이 했고.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두 건만 해도 뭐 천만 원이 넘어요. 그 남편이 예, 받아가신 그렇더라고요. 분이. 예, 1,134만 원 정도 받아가신 예,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2020년 이후에 그 부부가 같이 한 연구가 물론 다른 분들도 플러스 알파로 참여했습니다만은 네. 그 연구가 두 건이 있어요. 2020년에.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찬스를 규제하는 사전 그 승인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활용했냐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이거는 교육부 사업에만 국한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행안부도 연구였잖아요, 있고. 그게. 예, 저기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요. 예, 환경부.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여해도 네. 사전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기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죠. 예. 만들어 놓고 서로 법은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좀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해명 자료가 나와야지. 뭐 연구 윤리에 하등 문제가 없다. 떳떳하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자. 아, 이 청문 보고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또 예, 예. 대통령 청문 보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임명을 강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는 한번 국회 상황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의 그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예. 윤근혁 오마이뉴스 교육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